아,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국민 여동생 아이유를 아십니까? 아, 아니면 이런 노래를 들어봤습니까?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 어떡해. 네, 들어봤습니까? 출산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출산이 저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 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화라는 것은 인간들의 생존과 편리함을 위해서 끊는 없는 노력과 노력을 통해서 발전시켰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과 같은 것들이 그 우리의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의 경제가 나쁘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에서는 전기를 하루 계속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최대 10시간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날에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그 입학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산타자님한테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6급반 담임 선생님, 옥정희 선생님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한국어 너무 서툴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 너무 쉽지 않고 너무 떨려서 실수도 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상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서 자유의 향기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주대 캠퍼스 플라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올해 9월에 아주대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며 동아리도 많이 가입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특히 한국 친구들과 재미있는 추억들이 만들고 싶어 합니다.